은미야, 밥 먹어! 엄마, 너 제육볶음이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제육볶음만 줄수 있어? 엄마가 너밥 차려주는 기계야? 지겨우면 네가 차려 먹어! 서른서른해졌으면 최소한 알바라도 해서 네 밥값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언제 정신 차릴래? 아니, 밥 먹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몰라, 안 먹어. 아, 배고파. 지겹더라도 그냥 밥 먹을 걸. 잠이나 자자.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고기 게임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이 마스크? 이 빨간 옷은 또 뭐야? 여긴 또 어디지? 여러분은 일주일마다 한 종류의 고기만 먹어야 되며, 다음 주차가 되면 다른 고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고기 없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진행되는 고기 게임에서 끝까지 생존하시 4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억? 고기 획득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울리면 먹고 싶은 동물 소리를 흉내내면 됩니다. 닭고기면 닭 소리를, 돼지고기면 돼지 소리를 말이죠. 그럼 각 방마다 설치된 특수 센서가 반응해 천장에 있는 배식구로 일주일 분량의 고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기서 고기가 나온다고? 냉장고에는 각종 식재료와 조미료들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 식탁 위에 있는 요리책을 참고하여 직접 시향껏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직접 요리를? 나 요리 잘 못하는데. 이렇게 4주 동안 진행되는 고기 게임에 생존하게 되면 유리함에 들어있는 4억 원의 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헐, 돈이다. 정말 이게 4억이야? 단, 고기 게임에는 두 가지의 금기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고기를 얻기 위해 되는 동물 소리 외에는 절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고기를 남겨선 안 됩니다. 특수 센서가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구에도 설치가 돼 있으니 고기를 버리거나 숨기거나 남긴 게 적발되시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게임에 참여를 원하시면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의 버튼을 눌러 해제해 주시고,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벽에 붙어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게임 참여를 선택한 순간 절대 중간에 포기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민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한 종류의 고기만 먹고서 그걸 4주 동안 버티면 4억을 준다고?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기를 남기면 안 된다. 방에 있는 거라곤 침대와 요리할 수 있는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화장실,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TV조차 없는데 먹는 건 둘째치고 심심해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4주만 버티면 4억인데 한번 해봐? 내가 언제 4억이란 돈을 만져보겠어. 그래, 김미유,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엄마 속썩일래? 4억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당당하게 돌아가는 거야. 총 100명의 참가자 중 66명의 참가자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4주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기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다른 참가자들이 흉내내는 동물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비싼 소고기나 배 터지게 먹어볼까? 네. 와, 진짜 고기가 떨어지네? 그런데 이걸 일주일 동안 다 먹으라고? 일주일 안에 해결하려면 매일 3끼 꼬박 챙겨 먹어야겠는데? 그렇게 나는 4억을 받기 위해 고기 게임의 정해진 룰에 따라 행동했다. 일주일 먹을 양의 고기를 소분해서 상하지 않게 냉동 보관하고, 냉장고에 있는 각종 식재료와 조미료들로 요리책을 보고 직접 요리해 먹었다. 하지만 같은 한 종류의 고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일 3끼를 챙겨 먹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이걸 매일 해서 나 밥 차려주셨던 거야? 엄마한테 반찬 투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4억 타서 나가면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작은 방에만 갇혀 있어야 하니 무료함과 공허함은 배가 됐다. 심지어 간혹 가다 들리는 다른 참가자들의 비명소리는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그러다 어느덧 고기 게임에 2주차가 됐다. 이렇게 남은 고기를 스캔하는 거구나. 신기하다. 고기를 숨길 수가 없겠는데? 뭐야, 이거 총소리야? 고기 남기면 겪는다는 끔찍한 일이 총으로 죽인다는 거였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쩐지 4억을 쉽게 준다 했어. 일단 일주일 동안 굶을 순 없으니 고기부터 받자. 꿀꿀꿀. 그렇게 나는 2주차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추가되어 고기 게임을 진행해야 했다. 고기요. 오늘도 고기 게임의 3주차가 진행됐지만 먹는 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것과는 반대로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내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3주차가 다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최자 측에서 함정을 판 건지 아니면 3주 동안 쓰레기를 안 치워서인지 어딘가에서 쥐 한 마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당연히 움직여야 할 물체가 없어야 할 공간에 갑자기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자 나도 모르게 놀라고 말았다. 저 깜짝아! 맞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작게 말했으니까 안 들렸겠지? 어? 고기 나오는 날이 아닌데 왜 배식구에서 고기 나오는 소리가 나지? 그거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 죽었어! 나랑 같은 빨간 옷에 13번인 걸 보면 여기 참가자? 설마 사람도 동물로 인식하고 내가 말했다고 이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 그럼 나 이거 먹어야 돼? 안 돼, 절대 못 먹어. 차라리 죽고 말지. 여러분도 고기 게임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